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은 두 번째 임기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이슈토크 당선인 대담에 출연해 향후 4년 인천 교육행정의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은 학생들의 성적보다 진로를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냥 성적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한 것을 찾아가려고 한다.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삶이 정말 자주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도 교육감 당선인은 임기 중 인천 4개 권역에 학생 미래 슈퍼비전 센터를 건립해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설계를 돕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미래 슈퍼비전 센터를 통해서 건립을 해서 사이버 진로교육원과 학생 미래 슈퍼비전 센터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 수 예측과 신설 학교 건립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분양공고 시점이 아닌 주택건설계획 승인 시점에서 학생 수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건의에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분양 공고 시점의 물량으로는 늦다. 지난주에 이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받은 물량도 인정을 하겠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늘어난 학력 격차는 교육 행정이 고민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까지도 교육 당국의 최우선 핵심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습결손 문제, 심리정서적인 지원 문제, 또 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그 또래 활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4년 동안 강조해온 동아시아 시민교육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인천판이었다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사회재난 속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